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보고는 최윤성 총무께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무 최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철학계 창단 10주년 오늘 그 기념마크에서 저희 연영 및 경과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계가 창단의 취지는 대한민국 가요 문화를 이어가는 우리 노래의 정서사명과 고집보호 및 대중가요 문화를 통하여 가요인의 위상을 정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와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대중연예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국여인의 졸업기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0일 한국여인의 졸업기가 창단되어서 2005년 3월 27일 제1회 졸업콘서트 개최하였고요. 2006년, 2007년, 2008년 그리고 2010년 제5회 졸업콘서트까지 아주 성대하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경양로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소 많은 봉사대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경기 양주군 장면 일영의 한국보육원에서 저희들이 이문품을 전달을 했고요. 2005년 6월 1일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축제 장축체육관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2006년 6월 1일 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축제 역시 장축체육관에서 봉사를 했고요. 2006년 7월 14일 경기 양주군 장면 일영 한국보육원에 제2회에 걸쳐서 이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2006년 7월 3일 서울시 여성보호센터에서 저희가 이문 공연을 했고요. 2007년, 2008년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의 한마음축제 봉사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24일 육군 제57사단 참전유공자 초청 이문 공연을 했습니다. 2009년 6월 1일 할아버지 할머니 축제를 봉사를 했고요. 2009년 6월 24일 육군 제57사단 참전유공자 초청 봉사 공연을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2009년 10월 10일 광진 구민을 위한 아차산 토요 한마당 연주회를 개최하였고요. 2009년 10월 14일 창신동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파주 법원위에 갈공리 주민 음악회를 2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2013년 현재까지 매년 원로 선배님 모시는 마음사랑 봉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크고 작은 방송, 콘서트, 음악회, 사회봉사 공연 등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상 초록회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최윤성 총무의 경과보고였습니다. 자, 이어서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사회자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자, 저렇게 전체 기획을 맡고 있는 수석부회장 이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한국연예예술예술인 총연합회 석현 이사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원로 선배님이시죠. 우리 가요계의 대모이십니다. 홍콩 아가씨의 금사영 선생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남원의 수, 해전의자 등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마녀 가수로 많이 널리 알려진 김용만 선생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2대 전임 가수위원회 위원장님이셨죠. 예, 저렇게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남일의 회장님 소개합니다. 자, 연주위원회 이명남 위원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연기위원회 김소웅 위원장님 함께 자리 해주셨습니다. 자, 가수위원회
오영록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의 선정 허무한 마음에 작곡가, 원로 작곡가이시죠. 오민우 선생님께서 자리를 또 어려운 하셨습니다. 몸이 좀 불편하셨는데 자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개전의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박근 선배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꽃과 나비 등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죠. 요즘에는 또 암을 이겨내고 대체의학의 연구를 몰두하고 계시는 우리 방주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방송 가수 노조 위원장님, 이동기 위원장님께서 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 무용공과 우리 김영숙 위원장님도 같이 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우리 가수위원회 방국장님, 방일호 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원찬, 가수협회 사무총장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이종배 이사님도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자, 빠이빠이하러 요즘에 활동 많이 하고 계신 보디가드 이제 우리 소명씨께서 같이 자리했습니다. 자, 남해화학 대표시고 갈봉리 이장님으로 계십니다. 네, 우리 저 철옥회와는 자백회를 맺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백영길 이장님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기름동 옥돌집 사장님이시죠. 자, 김영덕 사장님도 자리에 함께 계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저 탤런트 이보이 씨 아버님이 저 촬영했어요. 자, 조경식 회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철강회사 회장님으로 계셨던 임중순 회장님이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네요. 요즘 또 섹스톤으로 인생 제 2막을 살고 계십니다. 네, 자, 정미원만 사장님이시고 작곡하시죠. 김병준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두인 가수님도 함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백세 사랑, 어머님 같은데 이제.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만 한번 다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또 오키김 노래가요, 어머님들께서 오늘 약 50명이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연예인 초록회 부회장단 소개하십니다. 부회장단 임부희 부회장님 인사드립시오. 임부희 부회장님. 자, 정현 부회장님 인사드립시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미화 부회장님은 지금 행사 때문에 잠시 갔다가 오신답니다. 자, 종무 최윤성 씨 인사드리고요. 자, 혜린이 종무도 인사드립니다. 자, 새로운 총무, 이종업 총무께서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 초록회 임원재입니다. 박정은, 오케김 감사님 같이 일어나서 인사드리죠. 자, 우리 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면 김선종, 태풍, 오수빈, 박나라, 오현아, 조은성 임원님들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분한분 다 하자면은 시간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록회 회원님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한 분이 빠지셨네요. 작곡가 김용철 작곡가님 자리를 또 함께 해주셨는데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내빈 소개는 마치고 지금부터 이제 시상이 있게